번째 전복 요리를 찾아 나선 이곳.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전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. 네, 너무 예뻐요. 새로 신기한 것 같아요. 서울에서는 본 적 없던 비주얼이라서 쇼크입니다, 쇼크. 서울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식. 궁금해지는데요? 그게 네. 뭔가요? 전복 구운 돈가스 들어보셨나요? 보자마자 사람들을 매혹시킨다는 아름다운 모습.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지 마라. 중원 것은 바로 이 안에 있을지니. 두툼한 돈가스 안에 쏙 숨겨져 있는 전복입니다. 신기하네요. 제주도는 전복이나 소라가 유명하기 때문에 전복을 넣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또 저희가 치즈 단호박 소스가 돈가스,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전복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, 궁합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신선한 돼지고기 등심을 준비해주세요. 돼지고기 특유의 비린내는 잡아주고 맛을 더해줄 비법 담긴 소스에 고기를 풍덩 하루 정도 숙성시켜준답니다. 소스에 푹 재워뒀던 돼지고기 안에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면 기본 준비 완료.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계란 무치고 빵가루 무쳐 돈가스를 완성시키는데요.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전복 품은 돈가스. 설마 이대로 끝? 돈가스의 바삭함과 아름다움 두 가지를 더해줄 이색 튀김이 이어지는데요. 소면 끝 해밀가루 반죽을 살짝 묻혀 튀겨내면 마치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처럼 활짝 핀 소면 튀김이 만들어진답니다. 진짜 예술이네요. 예쁘게 튀겨진 소면 튀김을 돈가스 위에 살포시 얹어주면 비로소 완성된 전복 품은 돈가스입니다. 저희 집 돈가스 소스는 조금 특별합니다. 치즈 단호박, 한라봉 머스터드, 키위, 복분자, 돈가스 하나에 무려 4가지 소스가 준비되는데요. 이 소스들은 직접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 위에 살포시 뿌려져서 나간답니다. 형형색색, 소스가 더해져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전복 품은 돈가스.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 전복과 돼지고기로 영양까지 사로잡은 전복 품은 돈가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입소문난 전복 품은 돈가스의 인기. 여기저기 돈가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. 위에는 소면이에요. 이거 가볍게 드시면 되고요. 돈가스 안에 전복도 들어있고 또 샐러드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. 돈가스답지 않은 독특한 비주얼. 이색 음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데요. 눈으로 한 번, 입으로 또 한 번. 게다가 숨어있는 전복을 찾아보는 재미까지. 아, 전복 들어가니까 좀 향이 좋네요. 네, 향이 맛있어요. 오, 진짜 맛있다. 오, 맛있어.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전복 품은 돈가스.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. 구수하고 쫄깃하면서 먹어보니까 바삭하면서도 맛있습니다.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나요?